자, 김태성 이사의 키워드는 오늘 딥러닝이라고 간단하게 세 글자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. 자, 오늘 시장에서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한꺼번에 올라가고는 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추세적으로 계속 좀 올라갈 수 있는 업종이나 테마를 골라내는 게 가장 중요하고 거기 이걸 골라내는 게 사실 또 지금 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긴 할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딥러닝이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업종이나 테마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. 김태성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이사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반갑습니다. 바로 좀 테마 이야기 해볼까요? 일단 뭐 딥러닝이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눈치를 좀 채셨을 것 같습니다. 아, 이 친구가 로봇 혹은 AI 쪽을 좀 말하고 싶은가 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, 자, 저는 이제 그 안에서 로봇이라든지 AI가 접목이 되는 산업 굉장히 많은 산업 안에서 의료기기 쪽을 한번 같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을 오늘 좀 담아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올해 1분기 여러분들이 가장 주도 테마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2차전지, 그름 여전히 지속되고 있죠. 두 번째, 챗GPT, 그리고 이제 세 번째, 로봇, 이렇게 좀 나눌 수 있는데, 사실 이제 로봇이라고 하는 테마, 이 AI라고 하는 테마는요, 작년부터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왔어요. 하지만 올해 1분기에는 뭐랄까요, 기술력이 있는 기업과 기술력이 없이 약간 테마성으로 올라온 기업의 이 방향성이 굉장히 좀 차이가 났었던 그러한 분기를 좀 지나왔었거든요. 그 기준으로 봤을 때 결국 기술력과 미래 성장성 모두 잡아볼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로봇 AI, 그중에서 이 의료 쪽의 AI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대표적으로 이제 2018년도에 뷰노라고 하는 기업이 우리나라 처음으로 이 의료 AI 승인을 좀 받았어요. 그 이후에 굉장히 큰 관심을 받으면서 아, 로봇 AI가 이제는 우리 실생활에 들어올 수 있겠구나라는 가능성을 한번 보였었고 관련주들이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, 그 흐름들, 그 기술 개발들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면서 실제로 우리나라 이제 의료 산업의 생태계가 지금 바뀌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 가장 큰 수혜와 변화를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의료 AI 쪽은 꼭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특히나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제조업 있잖아요. 제조업들도 사실 인건비가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하죠. 그러다 보니까 그 인건비를 감수하기 위해 참 기분이 나쁜 이야기이나 이 사람을 로봇으로 좀 대체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. 네. 그런데 의료 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. 뭐 의사를 대체한다, 간호사를 대체한다 이것보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시대에 지금 좀 문제점들이 많아지고 있어요. 그러니까 고령화가 되다 보니 아무래도 이 사회적으로 들어가는 세금, 의료보험비가 굉장히 지금 높아진 상황인데 이것을 로봇 AI를 접목시켜서 굉장히 또 획기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. 저는 단순히 지금의 테마적으로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정부 정책과 기술력 그리고 실적에 대한 성장성을 모두 이제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섹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원격 의료 로봇 AI 이쪽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딥러닝과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안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봤을 때 인공지능, 로봇, 그중에서도 원격 의료라든지 의료 관련 AI와 관련된 이야기를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. 자, 뭐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도 뭐 원격 진료 이야기가 이거 허용이 될 것이다. 이런 이슈들도 최근에 여기저기서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투자해 볼 만한 포인트다라는 것을 짚어 주셨는데요. 자, 그렇다면은 이렇게 딥러닝, 특히 원격이나 의료 관련 AI, 인공지능 어떤 종목들을 저희가 좀 체크해 보면 좋을까요?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기업은 루닛이라는 기업일 것 같습니다. 네. 그런데 이제 루닛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고 또 신고가로 넘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분들이 사실 현재 구간에서 공격적으로 트레이딩 하시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 외의 종목군에서 이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JLK라고 하는 기업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일단 JLK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MR이라고 하는 영상 센터 관련 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. 이 환자의 뇌를 영상으로 이제 찍어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이 판별을 해주는 기기를 만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결국 이제 숙련된 의사라고 한다면 이 영상을 통해서 어디 부위가 이제 잘못이 됐고 어떻게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지 전략들이 잘 이제 세워지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로봇 AI를 접목해서 한다라고 하면 실수를 더
줄일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이 로봇 AI가 현재 실생활, 현재 의료 이 산업 시스템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JLK라고 하는 기업도 한번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특히나 지금 이 로봇 AI 쪽은 상급병원 쪽에서는 이 뭐 아무래도 이제 보험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건강검진 센터에 먼저 아무래도 이제 이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다행히 이제 그로 인해서 충분한 실적을 지금 쌓아가고 있는 이 JLK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일정 부분의 조정만 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뭐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오늘 대량 거래량을 동반해서 강한 상승세가 좀 나왔어요. 강한 상승세가 나왔지만 만약 내일이라든지 내일 모레 조정을 조금 보여준다라고 하면 저는 음봉이 나왔을 때 오히려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루닛은 이미 신고가 영역으로 갔기 때문에 루닛이라고 하는 주가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JLK의 이 주가의 흐름도 충분히 네. 우상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. 저는 6,500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짧게 잡아드리는 거예요. 네. 6,500원이라는 가격대만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8,500원 그 이상의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노려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 오늘 거래량이 조금 더 동반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목표가를 8,500원이 아니고요. 만 원 이상도 한번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JLK를 관련된 종목으로 살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. 가격 전략까지 자세하게 체크를 해주셨는데요. 자, 그렇다면 이 의료 AI 관련된 이 테마, 관련된 키워드를 저희가 인성의 고문께도 함께 공유를 해드렸는데 고문님께서는 이 의료 AI 쪽에 어떤 종목을 좀 보고 계십니까? 예, 좀 전에 말씀하신 JLK가 오늘 강하게 상승을 네. 나타내고 있어요. 그리고 기존에 먼저 상승했던 게 인성정보가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이지케어, 유비케어 이렇게 이런 종목들이 따라오는데 오늘 제가 선택한 종목은 비트 컴퓨터입니다. 네. 이 비트 컴퓨터는 국내 최초로 크라우드 기반의 플랫폼 서비스를 실시한 회사예요. 그러니까 의료기관 1차, 2차 종합병원, 3차까지 하고 약국까지 연계된 그 필요한 의료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그런 일을 했던 회사거든요. 근데 이 회사가 특히 제가 선택하고 관심 있게 보는 게 실적이 괜찮아요. 실적이 이쪽 의료 그러니까 그 원격 진료 관련해 갖고 종목들이 대부분 적자예요. 1분기도 별로 실적이 좋진 않은데 불구하고 유독 이 회사가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21억이 났어요. 작년 온기 실적이 61억이 났거든요. 그 전에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따로 타사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1분기에 유독 이 회사가 21억 흑자를 나타냈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67%가 올라가는 부분이에요. 그러니까 실적이 일반적인 건 빠지는데 유독 이것만 올라갔고 한 67%가 작년하고 동기 대비해서는 올라갔다는 측면.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실적에 비해서 그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다는 부분이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회사가 자사도 취득을 합니다. 자사 취득이 한 10억 정도 예상을 10억 정도 공시를 했는데 지난주부터 8월 초까지 거의 3개월 동안 현재 가격 대비해서는 거의 한 1% 수준의 자사주를 취득을 합니다. 17만 정도 될 것 같은데 현재 대주 지분율이 25%고 현재 이 회사의 자사주가 1%를 갖고 있어요. 그러니까 큰 숫자는 아닌데 상당히 거래가 적은 거 봐서는 효과는 있을 것 같다. 자사주 취득한 이유는 주주 가치 재고, 그다음에 주가 안정이 딱 그거잖아요. 그러니까 회사는 상당히 자기 회사를 신뢰하고 지금 상태가 저평가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네. 돼요.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는데 다시 매도했다가 기존에 매도했다가 최근에 매수했다가 좀 올라가니까 차익 매물로 오니까 좀 쏟아내고 있는데 현재 상태라서 빠지는 쪽보다는 빠르게 오르진 않지만 상당히 천천히 오를 가능성도 이게 바닥은 다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목표가 한 만 원 보고 매매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.